부정사업본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 우편물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내달 13일까지 비상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 기간을 선거 우편물 특별 소통기간으로 정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본부와 각 지방우정청, 전국우체국에 선거 우편물 특별소통대책본부를 설치해 가동합니다. 우정사업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, 행정자치부,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게 선거 우편물을 소통시킬 예정입니다. 이 기간 또한 사전투표용지 회송 우편물 240만 통, 투표 안내문 2,098만 통 등 선거 우편물 2,857만 통이 소통될 것으로 예측됩니다. 우정사업본부는 선거 우편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거서투표 신고서를 발송할 경우 송달 소요 기간을 고려해 25일까지는 우체국에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거서투표란 병원, 요양소에 머물며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아 실제 거주하는 장소에서 투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. KSG 뉴스 배종환입니다.